2018년도 11월 2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몇 분이 수익률을 일찍 올려 주셔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요. 코스닥 종합주가 오늘 급등 부분에 대해서 뉴스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오늘 왜 상승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731 동안에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도전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그마치 731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오늘도 주식 전업 투자를 해서 회원님이 지금 현재 세 분의 수익률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아쉬운 대로 그냥 이분들 거 수익률로 공개를 하면서 바로 종합주가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손님이죠. 큰손님. 자, 큰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카페에서 바닥줄을 추천드렸던 종목도 종합주가가 6개월, 지난 6월달서부터 지금 6개월이 경과가 되면서 모든 종목이,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이 기본 40%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이 났었는데요. 바닥주도 그러니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거의 뭐 마이너스 85% 90%가 다 넘죠. 이거는 어제의 뉴스에서도 발표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개미들이 85%, 평균 수익률이 85%가 넘는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되는 종목은 결국은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도 돈이 되는 종목은 세월이 기다리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보유자금이 지금 몇백만 원 갖고 오늘도 진입 들어갔고요. 이 큰손님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주부고요. 자, 오늘도 뭐 치킨값 벌었다라고 기뻐하셨는데 장 중에. 자, 이분 글을 보면은요, 오늘 제가 아침장에 코스닥이죠.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시초가를 치고 주가가 아침장에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초가를 치고 9시에 시초가를 치고 땡땡땡원이 오면 무조건 전량 수익 실현해라. 하락장이다. 아침 시초가 지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와, 오늘은 하락장이다. 갭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무조건 오늘은 하락장이니 수익을 끊어라. 전량다. 그렇게 해서 끊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장에 쫓아 들어가지 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면 우주님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물량을 홀딩을 했어요. 홀딩을 해서 아침장에 갭상으로 딱칠때 형님 무조건 요 금액대에서 무조건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두틱 차이로, 오늘 고점에 두틱 차이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보내드리고요. 아침장에 갭상으로 빵 치고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30분 넘게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았죠.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 여기가 오늘의 바닥이다. 그러니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장에 쫓아 들어가지 말고 말씀하신 금액대가 올 때까지 갭상으로 쳤다가 주가가 하락하니까 지금은 매수 들어가 봐야 100% 물린다. 그러니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보면 오늘 바닥이 나온다. 저는 얼마까지 빠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오늘 기다렸다가 아주 낮은 금액에 진입해서 일당을 벌고 나왔다. 무슨 뭐 가정주부가 일당이 있습니까?
자, 홀딩 중인 것은 워낙 낮은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고요. 오늘 모니터 보시면서 수치 잡아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꾸벅 인사를 하셨는데요. 이 큰손님 같은 경우는 뭐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하루에 8만원 뭐 10만원 많이 벌 때는 뭐 20-30만원 이렇게 버니까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몇백만원 갖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만 해도 뭐 가정주부 입장에선 용돈벌이 치고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8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오늘 애들 치킨 한 마리는 사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사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손님이죠. 어제도 25만원 벌었는데요. 자, 오늘은 29만 2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 삼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저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주식 반대매매로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셨는데 저를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벌써 뭐 대략 한 10일 정도 지나갔는데 잡은 고음이 좀 적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반대매매로 많은 손실이 일어나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전업투자로 이제 완전히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입니다. 미래가 아주 밝은 친구인데요. 하루에 직업을 3개를 가지면서 낮에는 전업투자하고 저녁때는 택배일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일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아쉽게도 저 만나기 이전에 주식으로 아주 큰 손실을 봐서 자본금을 많이 잃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이제 10일 정도 매일 꾸준히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덕담을 했습니다.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만 꾸준하게 이렇게 한 달, 두 달만 벌어도 자본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20만원, 30만원이 이제 두 달만 지나면 50만원,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오늘도 수익 내느라 고생했다. 이렇게만 매일 꾸준하게 벌어라. 매일 꾸준히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자본이 점점 늘면 수익금과 수익률은 당연하게 느는 것이다. 희망을 갖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는 자본을 빨리 늘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제가 오늘도 덕담을 했습니다. 자, 삼손님 오늘 29만 2천 원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쯤 아마 장 끝나고 3시에 장 끝났으니까 바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일합니다. 택배일서부터 시작해서 택배일 끝나면은 또 다른 일을 또 새벽에 또 하고요. 아주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인데 저를 만나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분 우주님이죠. 자, 우주님은 뭐 매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60 새로 매일 방송을 듣는 분이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주님은 이제 연세가 60 중반 정도 됐고요. 정년 퇴직해서 건물도 한 채 있고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꽤 있는 편인데 이 형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죠. 벌어놓은 돈 곶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늦은 나이에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자, 직장 뭐 65세 나이에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면 대충 여러분들 감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자, 수익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히히 해가지고 83만원 지금 거의 뭐 2천만원 가까이 벌었어요. 한 달 10일 정도 됐는데 오늘도 83만원 벌었는데 실력과 시간만 있으면 훨씬 많이 먹었을 텐데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력 부족한 거는 뭐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캄프로치 해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무선 이어폰을 귀에다가 꽂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방송 들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수익이 지금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오늘은 80만원, 어제는 70몇만원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오늘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웬만하면 형님 그냥 직장 그만둬라 그거. 이번 주에 3일 동안에 번 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데,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직장 그만두고 전업 투자하시오. 그러면 이 수익률에 최소한 3배는 넘게 먹습니다. 최소한 3배에서 4배는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4, 500씩 버는 건데, 하루면은 그 월급 벌고도 남을 텐데, 이 형님이 말을 안 듣네. 한달 죽으라고 일해도 몇백만 원밖에, 사실 이 나이에 어디 가가지고 뭐 300만 원 넘게 받기 힘들거든요. 뭐 보나마나 그냥 뭐 200,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한 200만 원 미만일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오전에 한몇 시간 잠시 까작까작거리면 뭐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벌 텐데. 그리고서 그냥 편안하게 오후장 대충 해버리고 저 동네 뒷산이나 좀 다니면서 운동이나 하고 저녁 때 형수하고 좀 맛있는 거나 좀 먹고, 그리고 또 많이 버니까 형님 같은 분들, 이 저희 카페 이 우주 형님 같은 분들이 제가 사는 여기 연수구 동춘동에 100명만 있으면은요 저희 동네 경기 잘 돌아갑니다. 왜? 이 몇십 명이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버는데 그 동네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주머니에 과외 불로소득이, 내 월급 이외에 과외 불로소득이 생기면은요, 씀씀이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벌어서 써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써줘야 그 동네가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 자, 이런 분들, 제가 한 동네에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한 30명만 딱 모아놓고 매일 100만 원, 200만 원씩 먹으면 제가 사는 동네 경기, 국민소득 무진장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뭐, 그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같이 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우주님은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년퇴직해서 놀면 뭐하냐, 내 주머니에 요새 100년 넘게 사는 세상인데 앞으로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앞으로 재수 없으면 더살 수도 있는데 벌어놓은 거 까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버는 정도가 아니라 뭐한달한 10일도 안 됐는데 2천만 원이 넘게 벌면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은 저를 보고 군주님입니다.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주가 백성들 돈벌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군주지. 뭐 다른 사람이 군주냐? 그러면서 저보고 군주님, 군주님 그렇게 부르는, 저희 카페 저보다 형님뻘 되시는 우주님, 오늘도 83만 원 수익 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뭐 뉴스는 뭐별 볼일 볼거 없습니다. 뭐 종합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중국 미국 무역전쟁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잠시 빼꼼 나오는 것밖에 없고요. 자, 오늘은요, 아침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갭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조건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시간 가까이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저희 카페에서, 야, 코스피하고 코스닥 바닥이 오늘 여기다, 그러니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이건 전략적으로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00% 먹는 구간인데 이게 뭐 뉴스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에 반등해 상승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 지금 구간은요,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뭐 전략수석 미국 전략수석 전략가는 일부 기술주는 매도하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뭐 브루스 맥케인 최고 투자 전략가는 정상적인 바닥 다지기 과정의 일부다. 점점 정점에서겠죠. 반등하기 이전에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새로운 고점, 불안한 요인이 많지만 경제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한 증시는 괜찮을 것이다. 자, 이거 이제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그리고 나스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년 1분기 2분기 사이에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자, 요거 아주 관심 있는 소리죠. 새로운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 이거 아주 요런 거 보면 뭔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어는 보이는데 글쎄 올시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당장 뭐 내년 1월달 2월달이라고 하니까 자 미국 다우지수는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쓰고 있는 차트를 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그게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차트를 못 보여드립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를 해서 장중 2100포인트를 회복했다라는 이 글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들 아주 무진장 똑똑합니다. 외국인도 똑똑하고요. 역시 이제 개미들은 지난주에 매수 땡긴 사람들 오늘 전부 다 팔았죠. 결국은 이제 개미들이 오늘 물량을 파는 겁니다. 물량을 팔았으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자 개인이 2114억 원 매도 쳤고 외국인이 1950 그 다음에 기관이 190 이렇게 매도를 친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이쿠 오늘 그냥 강하게 올라오는구나. 오늘 뭐 강한 거 아니죠. 오늘은 사실상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수급이 잠시 밀리니까 그냥 우르르 구르고서 다 내다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성급했다 라는 거 역시 개미들은 실력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501 한 종목이 상승했고 308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는 없다라는 이런 뉴스. 자 한번 뭐 뉴스에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외인 매수에 2100선 통 및 코스닥은 700선을 회복했다. 자 이제 코스닥은요 아주 중요한 구간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그나마 조금 좀 안심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내일도 뭐 기술적 반등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2200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가끔마다 뭐 2200포인트 이야기하죠. 이번에 2200포인트는 이번 주에 그거는 턱도 없다. 모르죠. 뭐 정말로 아주 엄청난 호재가 터져가지고 급등이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지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라고 그래 해봐야 뭐 오늘이 화요일 내일이 수요일 아닙니까? 내일이 수요일인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2200포인트를 이야기합니까?
2200포인트는요, 불가능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지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일이 중요한데,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2134포인트를 신경을 쓰시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도 이제 중대 그 매물벽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제가 더 이상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당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 2200포인트는 지금 어불성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매물 공백이 2134포인트까지는 열려져 있다라는 거, 매물 공백으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뭐 그 구간에 왜 매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제가 편의적으로 그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 투자자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일부 조금씩 끊어 나가십시오. 다행히 이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 높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기가 상방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 한 종목이 한 마리의 용이 아주 강하게 상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요, 몇 마리의 용이 종합주가를 뒤흔드는 곳이다. 이런 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예측을 하고 100%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제가 매일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마켓뷰 보면 미중 화해 기대감에 코스피 2100포인트 문턱 마감했다.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 이거는 뭐 어제도 나오고 그저께 나오는데, 올라가니까 뭐 계속 완화 기대감, 이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뭐 등등등 미국이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냥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원래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이 시장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특별하게 뉴스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뉴스 한번 볼까요? 연말 사상 최대의 쇼커버링이 나오나, GS 홈쇼핑 그 다음에 호텔 신라를 주목해라.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쇼커버링 기대 종목 이렇게 해서 잘못 또 매수 들어갔다 그러면 또 죽는 수가 있으니까 잘 분석하십시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워낙 뭐 좋은 종목이니까 기본적인 분석은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인 분석, 이게 다 퍼가 작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종목이 뭐 이름이 있고 뭐 유명한 회사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이 지분을 보유했다라고 해서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분석은 필히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연말 사상 최대 쇼커버링이 오나. 자, 쇼커버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공매도를 때린 거를 갖다가 이제 환매수가 되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물량을 이제 회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배당금 플러스 윈도우 드레싱이 항상 거론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올라타는 거
이런 거 이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이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분석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김용구 하나 금융투자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쇼커버링이 11월 12월에 두드러질 것이다. 다만 펀더멘털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목 간 차별화가 예상된다. 자, 매수하시더라도 이번 주는 관망하시면서 다음 12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매수하셔야지 잘못하시면 곡소리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번 주는 뭐 아직까지는 반등권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 구간이나 덥석덥석 이렇게 손절치지 마시고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3일 동안 무조건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면 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이라라면 올라가는 장이다, 틀림없이 올라가는 장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2100 아까 제가 몇 포인트 말씀드렸죠. 가느냐 못 가느냐. 2200포인트는요 정말 엄청난 급등이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지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힘들다. 거기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이번 주는 좀 신경을 쓰십시오. 자, 이상 저 다우지수 S&P 말씀드려야죠. 다우지수 S&P S&P 지금 이제 지난주에 급락이 왔었죠. 급락이 와서 오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구체적인 지수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미 오늘 장중에 오늘 저점은 찍었습니다. S&P는요. 그리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장중에 고점과 저점은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본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간에 뭐 주가 여러분들 뭐 차트 보시는 분들 나중에 다 확인하시면 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거래하는 사람은 엄청난 정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와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걸 간파를 하고 오늘도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땡겼고 기관은 조금 땡긴 겁니다. 조금 땡긴 거예요. 자, 근데 쉽게 이게 돌파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마지막 그 관문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은 강하게 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외인들은 뭐 거의 2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기관은 100 몇십억 밖에 매수 안 했잖아요. 왜 매수 안 했을까요? 자, 이번 주에 중대 매물벽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근처가 다 왔기 때문에 기관은 강한 매수를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매물벽이라고 하는 것은 돌파를 하자고 있는 게 매물벽이고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지지를 받자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지선이거든요.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지지선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오늘 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오늘장 흐름이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고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중대 매물벽을 돌파를 못하면 하방 압박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용 매수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 받아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살아남으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자 여기 지금 이거 이 파워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730일 동안에 무한 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100만원 갖고 내가 매일 주식으로 초단타를 쳐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지난 2년 동안에 도전을 한 그 근거 자료 이게 지금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주식 전업 투자의 수익률 730일 동안에 하루도 손실이 안 났는데 주식 전업 투자를 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손실이 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는데 주식 전업 투자를 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이 손실이 나면 이건 뭔가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지금 것은 큰 손실을 보셨다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서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자, 희망을 가지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